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음식이. 네, 그 뭐랄까 평상시에 먹는 것이 요즘은 옛날에는 진짜 없어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면 요즘은 다이어트하고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건 안 먹어 이렇게 편식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영양실조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제일 큰 거는 이제 일단 다이어트, 이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네. 다 자기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이제 몸매를 위해서 그런 어떤 음식을 조금 그렇죠. 단절하고 뭘 끊어버리고 뭐 어떤 영양소를 끊는다거나 네 어떤 그렇죠. 뭐, 예, 하나의 종류를 끊어버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디테일하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병이 생기는 게 많은 것을 이렇게 잘 섭취를 하면 병이 잘 안 걸릴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 했던 것처럼 잠과 밥이 보약이라고 했던 것처럼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할 텐데 요즘은 잘 그렇게 못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또 뭐 워낙에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가 뭐에 안 좋아, 뭐에 안 좋아, 이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거 막 나오면은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그렇죠.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맞아요. 먹지 말라는 거 리스트업 하다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맞아요. 그렇다고 안 먹자니 안 먹으면 또 안 먹는 대로 뭐라 그러고 진짜 맞아요. 위기 탈출 넘버원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느낌이라 그냥 저는 좀 안 가리고 잘 먹는 편인데 뭐 명엄 씨도 그러신 편이고 그리고 우리 둘이 합쳐서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저희 둘은 뭐 뭐 뭐 근데 그게 그래서 건강한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그래갖고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래서 아픈 거예요. 네. 근데 네. 잘 안 아프지 않아요? 네, 안 아파요. 잘 안 저도 잘 안 아파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맛있게 먹는 게 맛있게 골고루 많이 먹는 게 참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뭐 저희가 뭐 전혀 의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타 리뷰를 하고 있죠. 네, 기타 리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먹는 걸로 못 고치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하셨지만 일단 병원을 가보세요. 분명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아 그렇죠. 아니 뼈가 부러졌는데 먹는 걸로 고칠 수는 없잖아. 그럼 고칠 수 없어. 약간.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단 먹어보고 안 되면 병원을 가는 걸로 네 그렇게 오늘의 또 반쪽짜리 버즈비 건강 상식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약간 명엄 씨의 인트로를 한 중간쯤 가가지고 이렇게 휘말아가지고 이렇게 이 재미가 오늘 아주 굉장하네요. 네 스네이크 바이트라 뜻이 독사 교상. 네, 이런 아예 단어가 있어요. 독사에게 물린 상처라고 하네요. 독사교상. 이게 뱀에게 물린 상처라는 뜻도 있고요. 스네이크 바이트라고 맥주와 사과주를 같은 양으로 혼합한 칵테일을 일컫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칵테일에 그게 뭐 약간 뭐 뱀 독 색깔이랑 비슷해서 그런가? 아~ 네. 그래서 네 스네이크 바이트가 그런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네 독사교상 그리고 거의 뭐 이 기타를 이제 살 생각을 하면은 그 지출의 그 느낌이 거의 독사에 물리는 느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651만원 네.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어요. 엄청나죠. 네 독사교상. 네 원산지 made in USA 전장 106cm 아주 큽니다. 이게 드디어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슈퍼점보의 메이플 세트가 그렇죠. 드디어 나왔어요. 네 115mm 두께 75mm 구플렛 뒤뚤레 슈퍼점보 쉐입의 시트가스 프로스탑 퀼티드 메이플 바디 투피스 메이플 라운드넥 리치라이트 지판 이렇게 메이플과 슈퍼점보의 조합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깁슨 에피폰유의 대표 그렇죠. 조합이 나왔습니다. 네, 너트 너비는 43.815mm 터스크 너트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20프렛 스탠다드 사이즈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48mm 이게 일반 드레드넛과 슈퍼점보만 648이 가네요. 나머지는 거의 다 629입니다. 에라벡스 앤썸 픽업 박혀있어요. 네, 오랜만에 앤썸입니다. 앤썸. 기본 장착 앤썸은 되게 오랜만에 봐요. 맞아요. 네, 브릿지는 포바이스 200, 네, 터스크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8호 무게 달아보겠습니다. 무게가 정말 정말 무거워요. 얼마나 쓰셨을까? 우와! 2.5인. 38? 더 무거울 것 같아. 5인나요? 네. 저 약간 어쿠스틱 들었을 때 제일 무거운 느낌 정도였는데 3... 내가 이겼죠? 6. 아 그렇군요. 제가 이겼습니다. 네. 근데 4.3. 거의 그 정도죠? 근데 진짜 무겁긴 하네요. 무겁네요. 네, 엄청 무겁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베이스의 이
요런 댄딩감 나오는 그 이거. 네. 이게 딱 일반 업무실 때 가지고 EQ를 위에랑 밑에를 이렇게 확 들었을 때 나는 소리가 기본으로 나요. 그죠? 베이스죠. 어때요? 소리 진짜 좋긴 하네. 좋죠. 안 좋으면 안 돼요. 가격이 얼만데. 그렇죠. 안 좋으면 혼나요 진짜. 혼나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하이로 확 올라가 있고요. 해상도 높고요. 그죠?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공격적이죠? 네. 베이스가 너무 많지 않나요? 네. 조금만 줄일게요. 베이스가 많아. 이게 기본이었죠? 이게 기본이에요. 확실히 셉니다. 네, 베이스 좀 줄였고요. 슈퍼점프에서 돌아나온 사운드가 있어요. 네. 그래도 있네요. 도끼가 바짝 느껴집니다. 아,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베이스 봐. 줄였는데도 많죠. 좋기는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앤썸이 또 VTC가 약간 고대로 내보내주는 느낌이라면 앤썸은 거기다가 또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기 네. 때문에 이 부스팅이 좀 더 많이 된단 말이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로우를 좀 잘 정리를 하면서 사운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습니다.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간에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그 뭐랄까 약간 차분하게 좀 쳤거든요. 네. 그건 좀 괜찮죠. 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뱀이 차분하게 저 뱀 지나가요. 자, 막간 대구 사투리. 뱀 지나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뱀 지나간다. 뱀 지나간다. 그냥 뱀 지나가네.
뱀 지나가네. 지나가네. 그렇죠. 지나가네. 이게 저번에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특징을 찾았는데 네 글자짜리 단어에서 3번이 올라가면 약간 그 경상도 사투리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라카노. 응, 마라카노. 지나가네. 나 지나가네. 그리고 그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어, 블루베리. 그리고 문화센터. 문화센터. 어. 오. 이게 3번을 올리면 맞아요. 네 글자에 3번을 올리면 어느 정도 그 경상북도예요. 아, 북도가. 네. 남도는 어떻게? 남도 조금 달라요. 남도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센터. 문화센터. 아니, 아니. 그 문화센터 좀 어렵고 어. 그 숫자 얘기할 때 조금 티가 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 대구 사투리는 25,000원. 어. 그러니까 25,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25,000원 이렇게 어, 되잖아요. 25,000원. 25,000원. 2번이에요. 25,000원. 아, 25,000원. 네. 대구 사투리는 25,000원. 아, 25,000원. 네.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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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좀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남도가 약간 일본 말이랑 비슷한 느낌이. 남도가? 어, 남도가. 그래서 뭐 그러니까 25,000원 이거 자체가 약간 이 높낮이가 되게 세잖아요. 북도에 네.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 거기 또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을 몰아올려서 돌아다니면 맞아요. 일본 사람들인 줄 알고 갔는데 맞아요. 경상북도 사람들이고 경상북도 사람들인 줄 알고 갔는데 네, 이카이다 니끼다 이거 뭐 이거. 뭐 그런 거. 그러면 네. 아, 이해. 니끼다 가가라. 아리가또. 니끼다 가가라. 이런 얘기들이 많죠. 뭐. 맞아요. 이모 이거나 아노 뭐 이거 맞아요. 네.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저기 뭐냐 키테 구다사이. 어, 어. 잘 들어주세요. 어, 그렇죠. 네, 잘 들어주이소. 어, 잘 들어주이소. 키테 구다사이 똑같아요.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어. 네, 잘해주세요. 뭐, 네. 뭐 이런 느낌에. 네. 그렇죠. 재밌네요. 네, 네 오늘 막간에 또 네 스네이크 바이트. 스네이크 와 잘하시는데요. 네. 또 이렇게 막간 대구 사투리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네 시청 잔조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 잔조평은 헥스. L100C였는데 563화였고요. 오랜만에 했던. 네, 헥스 오랜만에 했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 네, 조풍엽기토끼님. 네, 한줄평 역시 영원님 손가락은 190,000원을 은닉시킴죠. 이거 나는 저 약간 순간 악플로브님이 단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조엽토님이 또 190,000원을 은닉. 네, 은닉. 190,000원 은닉의 아이콘. 네. 와, 은닉 되게 오랜만에. 네, 은닉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영원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스네이크, 스네이크 약간 뭐랄까 날렵하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기타는 날렵하다기보다는 약간 아나콘다 같은 느낌이 아닌가. 베이스가 이만큼 빡 있고 어. 뭐든 다 삼킬 수 있는 느낌에 이렇게 감아갖고 혀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 로우 하이가 다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의 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콘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뱀처럼 길들이기 힘든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에이징이 예쁘게 잘 되려면은 사운드가 워낙에 아래 위가 정체성이 다 세가지고 651만원. 네, 점수 몇 대면? 네, 7.0, 6.5. 그렇죠. 사실 어 기타 자체가 아주 멋있는 그런 사운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만 좋아요. 그게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 814 권소에 650 그 할인가라면은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 가격인 거는 만약에 우리 리뷰가 네.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서 하는 리뷰라면 이거는 한 8점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깁슨의 이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좀 이렇게 타겟팅을 맞춰서 리뷰를 했다면 아마 8점까지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일단 가격대가 너무 세기 높죠.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네. 저희가 뭐 이 가격대에서 야 이거 이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사운드라는 게 이미 의미가 없어지는 게 이제 500만 원대 이상인데 근데 거기서도 워낙에 이제 사운드가 한쪽으로 어느 정도 좀 정체성이 좀 몰려 있는 네. 그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저기 높은 점수를 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기타였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스네이크 바이트 6.650만 원이라 6.5점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다소 약간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네. 갑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깁슨의 500, 600, 700으로 가까이 가는 정말 초고가 호화 시리즈들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렇다고 다음 시간에 기타가 싸지느냐? 안 싸집니다. 네, 야마하의 A4K 리미티드. 네, 리미티드. 처음 보시죠? 네, 코아입니다. 코아.
근데 가격이 야마하에서 200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이 지금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또 야마하에 대한 이미지 쇄신의 기회가 될수 있는 맞아요. 그런 모델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200만 원을 호가하는 야마하 기타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좀 내려볼까 하고 콜트를 딱 잡았는데 콜트가 225만 원이요. 안 내려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네, 다 이래서 비쌉니다. 네, 지금 또 앞에가 너무 비싸서 얘네들이 별로 안 비싸게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네,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싼 기타들이 질벽이 늘어서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